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 신약성경 192페이지 전후가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저는 주기적으로 종말에 대한 주제의 설교와 또 구원에 관한 주제의 설교를 반복적으로 해오고 있어요. 이런 설교의 주제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는 여러 번 들어보셨던 내용들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주제의 설교를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 교인 중에 단 한 사람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지옥에 가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다른 주제의 설교들도 있지요. 도덕에 관한 설교도 있고요. 환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에 관한 주제의 설교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뭐 예배에 관한 여러 설교의 주제를 가지고 설교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러한 설교들은 다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한 주제의 설교들은 다 이 땅에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필요한 것은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그런 설교들이 다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혹여라도 우리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지금 당장 내게 죽음이 찾아올 때에 천국 갈 확신이 없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저는 이 구원에 관한 설교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은 다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에게서부터 물려받은 원죄와 살아가면서 스스로 자기가 지은 자범죄로 가득한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서 그렇게 죄인 된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실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스크린 말씀 띄워주십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어떻게 없어요? 하나도 없다. 아이, 그래도 이 지구상에 70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쯤은 의인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아니래요. 의인은 없다.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대로 살다가 멸망당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 다 죄악 가운데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13절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우리는 땅을 파서 시체를 매장하는데 이 이스라엘은 동굴을 파가지고 시신을 집어넣어요. 가족장을 쓰는데 또 사람이 죽으면 무덤 문을 열고서 또 다른 시신을 집어넣는데 그 돌문을 여는 순간 거기에는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우리들이 그럴듯하게 넥타이 차고 폼 잡고 있지만 입을 열면 우리의 목구멍이 마치 열린 무덤에서 나는 그런 냄새가 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혀는 사람을 속이는 일을 일삼고 있고 그 입술은 사람을 죽이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14절 저주와 악독이 그 입에 가득하고 15절 그 발은 사람 죽이는 일, 사람 피 흘리는데 빨리 달려가고 그래서 16절 스스로 자초한 파멸과 고생이 그 인생길에 가득하다. 17절 평강과 편안을 알지 못하고 18절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들 눈앞에 멀쩡히 살아계신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모든 걸 다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단 하나 금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 16절 17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어떻게? 죽는다. 그런데 사단이 하와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거예요. 따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안 죽어.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아니야 안 죽어.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부정하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이단들은 그것은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해요. 5절 보세요. 뭐라고 거짓말을 하나? 사단의 도구는 거짓말이에요. 너희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뭐처럼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리고 어떻게 된다?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선악을 분별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내가 옳다, 내가 의롭다. 그래서 자꾸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선악을 분별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노릇을 자기가 대신하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에 하와가 쏘가 넘어갔어요. 왜 쏘가 넘어갔을까? 그거 먹으면 누구와 같이 된다? 하나님 같이 된다는 말에 혹한 거예요. 다른 것이 죄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다른 것이 죄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하나님의 노릇을 대신하려고 하는 게 죄입니다. 다른 것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할을 내가 대신하려고 하는 게 죄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신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가라는 뜻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겠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다른 것이 죄가 아닙니다. 죄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마음 먹은 대로 살려고 하는 게 죄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우리 각자가 자기가 하나님인 줄 착각해서 자기 마음 먹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면은 그 상태가 지옥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 되었다. 이것은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대로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내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된다는 뜻인데 여러분 만일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이 부여된다면 주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 마음속에 한 대 지어받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꼭 저만 있는 것처럼 그런 쳐다보면 솔직히 때려 죽이고 싶은 사람이 간혹 생길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내 말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때려 죽이고 싶은 그 사람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나를 때려 죽이시옵소서. 그럼 나는 때려맞아 죽는 거예요. 서로 죽이는 거예요. 내 말대로 되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말대로 되는 상태가 지옥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에 이렇게 설명해요. 먼저 28절 보세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뭐 했어요? 하나님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 좀 나가주세요. 내가 이제 하나님 돼서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한번 살아볼 테니까 하나님 제발 나가주세요. 그랬더니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가세요. 그러면서 그 다음 뭐라고 되었어요? 그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었다. 상실한 마음은 뭘까요? 아무런 기대가 없는 인생이에요. 인생을 사는데 뭔가 이루고 싶은 것도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냥 내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에라 모르겠다 막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막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하게 돼요. 합당하지 못한 일이 뭐예요?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이 죽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데 짐승 같은 짓을 해요. 그런데 더 악해지면요, 짐승만 또 못한 짓을 해요.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원숭이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보고서를 UN에다가 제출했는데 그 보고서 내용이 뭐냐면 제발 인간들이 우리 보고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걸 취소해달라는 거예요. 왜? 저들이 하는 꼬락선 일을 보니까, 저들이 하는 짓을 보니까 우리 후손이라면 저렇게 흉악스러운 짓을 할 리가 없는데 저렇게 짐승만 또 못한 짓을 하면서 자꾸 우리들 원숭이 보고 조상님 조상님 하니까 우리 명예가 훼손되고 있으니까 제발 취소해달라고 제가 다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해요. 짐승만도 못한 짓이 뭔가? 29절부터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거리는 자요. 다음,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옳다 잘한다 잘한다 부추기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야 하니까 하나님께서 소망 없는 인생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 짐승만도 못한 일을 하는데 불의와 탐욕과 악독과 추약과 배약, 약속을 배신하고 무정, 정이 없고 무자비하고 수근수근거리고 당짓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 같은 일을 하면 사형에 당한다고, 사형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신 걸 알면서도 자기만 그렇게 행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잘한다 잘한다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온 게 사망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 사망은 영원한 사망이에요. 이 사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맙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라고 믿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주셔서 나를 낳으셨다는 걸 믿는 순간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이 그것을 부정하는 순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몰아내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깨집니다. 부모의 자식의 관계가 깨집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8절 말씀을 보세요.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그날에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죄로 말미암아 부모와 자식이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더 이상 우리는 이 세상을 고아도 아닌데 고아처럼 살아가는 서글픈 고달픈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뭐가 지옥인가? 부모가 아들아 불렀는데 두려워서 부모의 낯을 피해서 숨어버리는 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난주 일도 말씀드렸어요.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는데 자식이 긴장하면 안 돼요.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데 아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지요.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렸어요. 두 번째,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단절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단절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랑하는 관계였습니다. 서로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러워하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감싸주고 덮어주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2절을 보세요. 다 같이 함께 또 읽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 난 죄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그냥 먹은 것뿐입니다. 자기는 죄 없다고 모든 책임을 여자에게 떠넘깁니다. 뒤집어 씌웁니다. 여러분, 내가 대신 뒤집어 써주면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억지로 뒤집어 씌우려고 하면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해 주어야 되는 관계가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주하고 고발하는 관계가 되고 말았어요. 내가 살려고, 내가 살자고 사랑하는 아내를 고발하는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지옥입니다. 세 번째, 죄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온갖 고생과 수고와 저주가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원래 출산에 고통이 없었어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여자에게 출산의 고통이라는 저주가 따라와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자기를 고발하는 남잔데, 자기한테 죄를 뒤집어 씌운 남잔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라고. 그 남편을 간절히 원하고 남편은 자기가 옳고 옳다고 선악을 분별하면서 아내에게 하나님 노릇을 하면서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게 저주고 지옥인 것이에요. 17절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아내의 말을 듣는 게 죄입니다.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그런데 땅도 저주를 받아서 네가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원래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먹거리를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수고하지 않아도 평생 먹거리가 넘쳤어요. 그런데 18절,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데도 가시덤불을 내고 엉컹키를 내면서 먹을 게 제대로 없어요. 채소나 근근히 먹을까? 그리고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늙어서 고생고생하다가 죽을 때까지도 땀을 흘려야 제대로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고달픈 인생이 되었다. 그리고 너는 결국 흙에서 취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다. 매장은 시간의 힘을 빌려서 서서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화장은 불의 기운을 빌려서 순식간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고아가 아닌데 고아처럼 살게 됩니다. 고아처럼 산다는 게 뭡니까? 스스로 자기가 자기 먹거리를 해결해야만 살 수 있는 인생이 고아입니다. 그전까지는 땀 흘리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먹을 게 천지에 가득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다 공급해 줬는데 죄로 말미암아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사람은 그때부터 스스로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가시덤불이 나고 엉컹기가 나잖아요. 제대로 노력했는데도 걷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짜증이 나요. 신경질이 나요.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이상해져요. 병이 생깁니다. 몸이 늙어가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늙어서 죽어 흙으로 돌아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이 모든 걸 멸망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싹스로부터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사람의 운명 데스티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약속,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헌신은 변질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배신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젖먹이를 둔 어미가 어떻게 젖먹이를 잊어버리겠어요? 잊을 리가 없지요. 그런데요,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어쩔 수 없이 자식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6.25 피난길에 자식 잃은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혹시 젖먹는 어미가 자식을 그런 상황 때문에 잃어버린 경우가 생길지는 모르지만 나는 너를 절대 잊지 않는다. 그리고 너를 내 손바닥에 어떻게 했다? 새겼다. 옛날에 종이가 귀한 때는요, 중요한 거 있으면 어디다 마땅히 적을 데가 없어서 어디다 적어놨어요? 손바닥에. 볼펜 가지고 그거 적으면 간질간질하고요. 그래서 안 지워지라고 진하게 몇 번 꾹꾹 눌러서 적어요. 그런데 땀나면요, 전화번호 적어놓은 게 꼭 육자가 오자처럼 돼버려요. 지워져요. 씻으면 지워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적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우리 이름을 어떻게 해놨다? 새겨놨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35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기서 적신이라는 건 다 뺏겨가지고 발가벗은 몸밖에 없다는 가난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나 죽을 지경이에요. 이러한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칼과 이 위험으로 말미암아 나 이제 정말 못 살겠어요. 죽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저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의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37절 보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 위험이나 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으시는 그러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환난과 곤고와 기근과 적신과 박해와 칼을 이겨낼 수 있다. 그러면서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같이 한번 계속 읽어봅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할렐루야!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지요. 악수할 때에 사람끼리는 이렇게 손악수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한번 다 같이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네. 네. 그런데 가끔 우리가 마귀의 거짓말에 또 가서 하나님 되려고 나를 하나님으로 만들어줄 뭔가 있을 줄 알고 그거 잡으려고 하나님 손 놔요. 이거 한번 놔보세요. 그래서 물질을 잡으려고 권력을 잡으려고. 근데 아무리 잡을수록 공기밖에 없어요. 허무한 거 허전한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손은 결코 나를 놓은 적이 있다 없다? 안 놔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놨기 때문에 뭐가 허전하고 안 잡히고 불안하고 염려할 뿐이지 내가 하나님 손을 딱 잡는 순간 평안과 안정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사랑을 하면
방법을 찾고요. 사랑이 식으면 핑계를 찾습니다. 오늘 주보 1페이지 맨 앞에 제가 따옴표로 따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을 하면 방법을 찾고 사랑이 식으면 핑계를 찾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을 하면요. 어떻게 해서든 방법을 찾아내요. 사랑이 힘이더라니까요.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워도요. 사랑하면요. 일어나서 움직여요. 아무리 귀찮고 힘들어도 사랑하면요. 그 먼 거리를 차를 운전하고 갔다 와요. 어떻게 해서든 해내요. 그런데 사랑이 식으면요. 핑계를 찾습니다. 이유를 대고요. 뺀질뺀질 되게 안 해줘요. 움직이질 않아요.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내들이 가끔 남편에게 여보 음수 좀 버려주세요 그래요. 음수 좀 버려달라고. 음수가 뭔지 어리둥이 음식 쓰레기. 근데 남편들이요. 뺀질뺀질 안 버려줘요. 네, 피곤하다. 또 내가 어떻게 점잖게 넥타이 차고 가서 버리냐. 지금 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실 짓고 하는데. 근데 이유는 단 하나예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이 식어서 그래요. 어떤 핑계를 대도 다른 이유 없어요. 사랑이 식어서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의 사랑은 식어요. 사람들의 사랑은 변질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식을 줄을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은 더 뜨거워져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특징은 포기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방법을 찾아내십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을 보세요. 또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커다란 나무 잎파리를 뜯어다가 몇 장 붙여가지고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어요.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가린 겁니다. 그 전까지는 자신의 모든 걸 다 보여주어도 부끄러운 줄 몰랐었어요. 상대가 나를 비웃으면 어떡하지? 조롱하면 어떡하지? 그렇게 하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사랑이 식습니다. 사랑이 식으면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냅니다. 사랑하면 허물을 덮어줍니다. 사랑이 식으면 허물을 다 끄집어냅니다. 또 사람은 자기가 그러면 남도 다 그런 줄 알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내가 남의 수치와 허물을 보고 비판하고 정죄하니까 다른 사람도 역시 나의 허물을 보고 비판하고 정죄할 줄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얼른 큰 나무 잎사귀 갖다가 얼른 자기가 비웃음 당하지 않고 수치 당하지 않으려고 치마를 만들어 입은 거예요. 내가 그러면 남도 다 그런 줄 알기 때문에. 그러나 나무 잎사귀로 만든 치마는요, 하루를 버텨주질 못해요. 햇볕을 받자 이 남은 잎사귀 치마가 마르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휑 부니까 이 잎사귀가 휙 날아가면서 펄럭거리더니 다 부셔져 버리고 맙니다. 창세기 3장 8절 보세요. 앞부분에 뭐라고 되었나? 앞에서 읽었던 구절입니다. 그들이 그날 뭐가 있었어요? 바람이 불매. 이 치마가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아담아 어디 있니? 여러분 부모의 제일 큰 기쁨은요. 아무리 그날 피곤했어도 저녁 때 자식들하고 둘러앉아가지고 다가 먹으면서 이런저런 두런두런 그날 있었던 이야기하는 게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이잖아요. 근데 이 자식놈들은요. 부모만을 몰라도 그렇게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집에만 들어오면 하여튼 입이 이만큼 튀어나와가지고요. 문 쾅 닫고 지방에 들어가서 기어 나올 줄을 몰라요. 어쩌다 한번 부르면 호흡이 회개하고 웃는 거 봐, 지금 맨 앞에서.
하나님이 불렀는데 그 소리를 듣고 8절 보세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스크린에 말씀 띄워놔 주세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어떻게 했다?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버렸다. 여러분, 햇볕에 쪼이고 바람이 불자 그 치마가 다 부서져 버려서 수치가 드러나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도 그런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기 같은 줄 알아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들의 수치를 보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할 줄 아니까 숨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정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 나누기를 거부하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부모를 피하는 자식을 보는 부모의 마음. 서로 너 때문에 그렇게 됐어. 죄를 뒤집어 씌우고 서로 책임을 묻고 핑계를 대고 고발하고 있는 그 자식들의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 가슴이 찢어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끝까지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 모습 그대로를 품어주고 사랑해 줍니다. 참된 사랑에는 조건이 붙질 않습니다. 참된 진짜 사랑에는 옵션이 없습니다. 네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지,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사랑해 줄게, 조건을 붙이고 이유를 달고 옵션을 붙이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자꾸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기를 피해 숨고 서로 정죄하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위하여. 사랑은 위해 주는 거예요. 사랑은 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죄 없는 양 한 마리, 애꿎은 죄 없는 양 한 마리 끌고 와서 그걸 잡았어요. 가죽을 벗겼어요. 그리고 가죽 치마,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힙니다. 왜 그러셨을까? 사랑을 하면 방법을 찾는데, 하나님께서 방법을 찾아냈는데 그 방법이 죄값을 지불해야 돼. 아까 죄의 싹스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죄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죄 없는 어린 양을 끌고 와서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겨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사랑하면 방법을 찾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방법은 자신이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잡는 겁니다. 예수님의 옷을 다 벌거벗기시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우시고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잡으셔서 우리에게 가죽옷을 장만해 주시는 게 하나님이 찾으신 방법이었어요. 우리에게 의로운 것이 없다는 걸 잘 아셨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고 잘난 것이 없고 여전히 죄인인 상태로 있었지만 아무런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옵션도 붙이지 아니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세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변함없는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미 외운 구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아무리 가죽옷을 지어다 주어도 입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가죽옷을 지어다 주어도 입지 않으면 효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어린 양 대신 예수의 가죽으로 만든 그 옷을 입을 때에 우리의 수치가 가려지고 부끄러움이 가려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죽옷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있어요. 그 가죽옷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어요. 그 가죽옷에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가죽옷을 입을 때에 의롭다고 인정받고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정도로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마지막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재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연약한 육체에 자기를 가두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물질 가운데 자기를 가두시는 것이 가장 큰 모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가장 위험한 시도를 하신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하시려고 사랑 때문에 가장 위험한 일을 지금 자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면 방법을 찾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그렇게 찾으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방법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예우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예워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임서궁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일 정도로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이는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으려고? 멸망.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이웃과의 관계의 단절, 자연과의 관계의 단절, 그래서 저주받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멸망받지 않게 하고 우리에게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뭐 하려는 것이 아니다? 세상을 심판하려고 보낸 게 아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뭐 하려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미 심판받은 거다. 19절, 정죄. 이게 죄다라고 죄를 정하는 그 정죄는 이것인데 뭐가 죄냐? 빛 대신 예수님이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더 어두움을 사랑했고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 가운데 나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다 드러날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니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다시 바꾸는 거예요. 원래 내 인생의 주인이셨던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몰아냈는데 그로 말미암아 나는 얼마나 고달프게 살았는지 고아받게 되지 않고 지옥에 멸망당할 걸 깨닫고서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다시 예수님으로 내 주인을 바꾸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꾼 사람에게, 바꾸려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죽여도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걸 믿습니다. 그 영생 우리는 부활해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지금 예수님은 이 종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너의 마음의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했다. 나를 믿기만 하면 너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시면서 두드리고 있는데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한번 영접하면 예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대연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억울하게 나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한 그 양의 가죽으로 만들어주신 가죽옷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일입니다.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씻겨집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거룩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영, 거룩한 영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동안 이 땅에 살 동안에 그 성령님의 도움으로 사랑과 용서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놓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예수라고 쓰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읽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라고 쓰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라고 읽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라고 쓰고 자기 백성을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자로 읽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라고 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읽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연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 한 분도 지옥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 가운데서 주인의 권리를 행사하고 계시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체크해 주시고 내 구원이 확실한 구원이 되어서 주님 언제 오시더라도 마라나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언제 부르시더라도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주님 앞에 갑니다. 찬송 부르며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몇 년을 돌을 닦아야 구원을 얻는 게 아닙니다. 수년 동안 수양을 하고 선한 일을 해서 거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거래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값없이 주시는 걸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 시간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가로채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나는 그 순간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깨끗하다고 인정되어져서 천국 갈 자격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라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라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시인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능력과 지혜를 통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이 시간 다같이 함께 자신의 입으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입술로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랬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이 시간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분 단 한 분도 지옥 가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멸망의 길에 들어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의로워서 못 낼 수 없다. 못 내는 건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선한 게 하나도 없고 의롭다고 여김받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뭐 한 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아버지시기에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주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노릇하며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았던 것들을 이제 깨닫고 회개했으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내 마음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내 삶에 예수님 주인 되어져서 주인의 권리와 주인의 자격을 행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계신 분 단 한 분도 지옥 가지 않게 하시고 천국에서 다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오랫동안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김정은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지난주에 남북 정상회담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선언한 것들이 선언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져서 핵전쟁의 위험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일되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관을 가진 나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를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이 오늘 오후에 특별한 순서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고백하는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의 축제와도 같은 날입니다. 잔칫날이기도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고 우리 새 가족들이 격려받고 위로받고 또 우리 교회에 저런 귀한 분이 오셨다는 걸 감사하면서 성도의 교제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주께 받은 사랑과 축복과 은혜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주신 것 중에 주신 것이지만 그 중에 일부를 떼어서 예물로 준비했습니다. 11조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11조 늘어나는 게 아까운 일이 아니라 내 소득이 늘어난 것을 감사하며 더 큰 사명 감당하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받은 은혜는 많은데 받은 은혜에 비해서 우리의 감사가 인색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감사의 풍성한 자들이 되게 하셔서 감사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편 안 되어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
그 마음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 하늘문을 활짝 여셔서 하늘에 신령한 것, 이 땅에 기름진 것들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차고 넘치게 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꾸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 이 자리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고쳐주세요. 치료하여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내 발로 성전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외국에 군에가 있는 자녀들 주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애쓰고 수고한 모든 성도들의 헌신을 주께서 다 하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 합당한 상급으로 갚아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세상에 나아가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대연성결교회 성도답게 승리하고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고 오게 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찬양 주께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